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메이크업은 바로 동안 메이크업인데요. 동안 메이크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일자 눈썹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일자 눈썹 그리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눈썹의 앞머리와 뒷머리 그 밑단을 일자로 쭉 이어서 그려줍니다. 두 번째로 눈썹의 앞머리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줍니다. 세 번째로 눈썹의 빈 공간을 아이섀도우나 아이브로우로 채워줍니다. 네 번째로 스크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눈썹 결을 정리해줍니다. 이렇게 되면 일자 눈썹 끝!